또 다른 거는 동아리가 아니더라도 대외 활동이나 없어요. 없어요. 있었는데 없어요. 아니요. 그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. 자 아무튼 진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. 학과의 특장점. 사학과 이거는 내가 좀 자랑할 수 있겠다. 일단 저는 학과 생활을 막 활발하게 하진 못했어요. 왜냐면은 계열제잖아요. 1학년 때 이제 가전공, LC 이런 집단들이 너무 여러 개가 생기다 보니까 막상 2학년 때 전공에 들어갔을 때 그 네. 소속감을 느끼기가 쉽지 않아요. 학과 장난으로 한 말이 아니라 사학과에 친구가 없어요. 그래서 같이 뭐 수업을 몇 년 동안 듣는데 서로 이름만 안다던가 그냥 얼굴만 안다던가 하는 경우가 많아서 학과생활에 대해서는 잘 모르긴 하지만 다른 학과보다 되게 학회라던가 역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모이다 보니까 뭐 역사적 사실을 막 연극으로 롤플레잉을 해가지고 연극하는 동아리도 있고 막 그래서 명성하고 분장하고 막 이런 걸 하더라고요. 연극하고 막 극본 짜고 역사 신문지 자꾸 해서 막 이런 것도 하고 또 이제 정 교수님들이 되게 많으세요. 다른 과에 비해서 되게 멋있는 교수님들. 학과에서 이게 좀 아쉽다. 없는 것 같은데 그 집단에 들어가 있어야 뭔가 안 좋은 점을 느끼는데 그런 걸 느낄 수가 없이 수업만 듣는 사람이라서 네, 주변인이라가지고 잘 모르겠어요. 슬프네. 다시 입학한다면 1학년으로 돌아가서 2학년 올라갈 때 전공을 선택한다면 같은 과를 선택하시나요? 저는 사실 제가 뭐 사학에 되게 관심 있어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들어와가지고 되게 막 관심도 많이 생기고 되게 좋았지만 저는 중어중문과 사학과랑 중어중문도 빼고 가고 싶은 학과가 있을까요? 저는 일단 취업이 지금 굉장히 안 되기 때문에 저 경영학과 가서 복수전공으로 인문계열을 무조건 하나 할 것 같아요. 배우는 거 똑같으니까 원전 맞아요. 복수전공 어차피 하면은 듣는 학점이 똑같기 때문에 원전공을 경영으로 하고 싶다.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. 직권배정 이게 진짜 문제예요. 문제예요? 수업을 정해주는 교수님까지 딱 정해주는 네. 왜? 왜냐면은 진실의 미간이 나와. 아니 이렇게 왜 수업을 다 9시에 넣는지 아. 근데 이제 월요일 9시 오늘도 월요일 9시 수업 듣고 왔는데 60명이더라 60명이 그 월요일 9시 수업을 이게 말이 됩니까? 이거 좀 바꿔주세요. 오늘 인터뷰하려고 수업 끝나고 연락했는데 빈강의실에서 혼자 쉬고 있다는 거예요. 9시부터 자기 너무 힘들었다고. 최근에 얼마 전부터 자취하시면서 통학시간이 줄었는데도 9시 수업은 여전히 힘들다. 더 힘들어요. 왜냐면은 통학을 하면은 만약에 9시까지 학교에 왔는데 그러면 7시에 일어나잖아요. 그럼 9시에 도착을 하면은 나는 잠에서 깬 지 2시간째.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말똥말똥하고 근데 이제 자취를 하면은 잠에서 깬 지 20분 만에 난 교실에 와 있고 그리고 오히려 막 그냥 모자에 마스크 쓰고 오니까 또 자기가 완전 쉬워요. 네 여기까지 자취러의 배부른 소리였고요. 통학 왕복 4시간? 4시간? 4시간 하진 않아요. 기타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. 동아리 경험. 밴드 하셨죠 일단? 밴드에서 어떤 거 하셨죠? 저 드럼 쳤습니다. 자료화면 남아있나요? 자료화면이요? 그... 일단 띄우고 보겠습니다. 공연 중에 사고 쳤을 거 있잖아요. 공연 중에 너 스틱 떨어뜨린 거 있잖아. 아 맞아요. 그때 어떻게 했나요? 재빨리 다시 주웠습니다. 이게 노래에서 드럼이 멈추잖아요? 그럼 그 박자가 안 맞아요. 그럼 다른 사람들이 다 당황하기 시작하죠? 다른 세션들이? 그쵸 그쵸. 그 공연장에 빵빵 울리는 게 다 드럼이에요. 근데 그게 비었다? 문제 있습니다 이거. 치다가 왜 놓친 거죠? 너무 열심히 치다 보면은 이게 힘 조절이 안 돼가지고 가끔 날아갈 때가 있는데 좀 멀리 날아갔어요 아니면 바로 앞으로 떨어졌어요? 원래 날아갔는데 그럴 줄 알고 아 밑에 다른 여러 개를 스틱. 이렇게 놔둬요 스틱을 이렇게 다른 스틱에 주셔서 쳤구나. 그 날린 거를 주신 게 아니라 그쵸 그쵸. 어떤 곡 하셨어요? 윤도현 밴드의 박하석탄. 오빠야? 그 쉬운 거 입문자 밴드 입문자들이 할 만한 곡들 입문자 아닙니다 그거 방금 표정 보셨죠 입문자 네. 아닙니다 거의 지금 살기 있죠 지금 살기를 느꼈는데 그치 얼마나 어려운데 그거 저는 악기에 대해서 잘 몰라요 무식자 아닐까 네. 그럴 수 있죠 괜찮아요 아, 네. 다 그냥 맡기니까 그냥 국민대로 들리니까 또 다른 거는 동아리가 아니더라도 대외 활동이나 없어요 없어요 있었는데 없어요 아니요 그 여자친구 있어요? 아니요 없어요 없었어요? 없어요 없었어요? 아니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학식 탐방 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옷 쇼핑몰 사장님이세요. 띄워주시겠어요? 네. 근데 이거는 이제 사학과랑 크게 관련이 없다 보니까 그 복수 전공 하고 계시는 앙트레프레너십 기업가 정신 연계 전공 할 때 저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띄우긴 하겠습니다.
여기 한번 방문해 주시고요. 대학생활 지금 4학년 졸업을 앞두고 계시잖아요. 로망년 다니셨지만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? 대학생활 중에서 아 이거 좀 후회된다. 좀 학교에 1학년 때 많이 붙어 있을 걸. 이 수업이 끝나면 이제 너무 힘드니까 저는 그냥 집에 갔어요. 전 1학년 때 기숙사 살았는데 저도 수업 끝나면 바로 생 기숙사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 못 만나본 게 되게 아쉽고 이 얘기는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. 아쉬운 얘기는 제가 항상 물어보는 질문인데 되게 좁고 깊은 관계? 맞아요. 다양한 맞아, 사람들을 맞아. 만나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반대로 대학교 생활 중에서 이건 좀 잘했다. 그래도 뭔가 밴드 동아리에 들어가서 악기를 하나 배워본 거? 그쵸. 제가 공연할 때 못 가긴 했는데 홍대에서 공연해보셨잖아요. 그 무대 위에 올라가는 것도 진짜 그쵸. 소중한 경험인 것 같아요. 사학과를 진학하려는 후배들에게 한마디 한다면? 일단 연도 외우고 이런 거에 너무 지레 겁을 먹고 안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교수님들도 못 외우세요. 직접 그렇게 말씀하세요. 나도 이런 거 못 외우니까 이런 거 외우지 말라고. 크게 보는 과목이거든요. 다양한 역사책을 많이 읽으시는 저 다시 돌아가도 안 할 것 같긴 하지만 배경 지식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더라고요. 이게 현재 지금 하고 계신 고민이랑 앞으로의 목표를 얘기해볼 건데 고민부터 한번 얘기해볼까요? 아, 이 학점을 도대체 어떻게 복구를 시킬지 지금 진행 중이긴 한데 네. 생각보다 많이 모르진 않더라고요. 알겠습니다.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? 무사히 졸업을 마치고 빨리 취업하고 싶어요. 사학과 혹은 이혜진 씨한테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. 이혜진 씨가 제 유튜브 채널 열심히 봐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. 그래서 직접 아마 답글을 달아주실 거예요. 질문을 남겨주시면. 당연하죠. 본인도 유튜브 하고 계시잖아요. 네. 그것도 이렇게 유니크한 감성의 브이로그들이 올라와 있어. 아니 먹이는 거죠 이거. 아무 말이 나는 거 같은데. 방문해주시고 구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하면서 저 구독 많이 해주세요. 네, 구독 많이 해달랍니다. 그러면은 마무리. 지금까지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16학번 이혜진이었습니다. 네, 안녕. 안녕.